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하면서 공방의 이하입니다. 자, 오늘 그려볼 거는요, 괜찮은 하늘 풍경에다가 그리고 들판 하나 그려놓고 나무 한번 이렇게 그려볼까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 저번 수업 시간 때 공기 원근법 배웠었다 그죠? 그거랑 조금 연결될 수 있게 수업을 한번 준비를 해봤답니다. 자, 일단 스케치가 가볍게 필요하니까 노란색 물감 조금 이렇게 덜어내고 파란색 물감 조금 덜어내서 한 요 정도 초록색으로 스케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땅바닥을 그릴 때요, 한 요만큼 이렇게 그려야지 이렇게 생각 없이 그려버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기 하늘이 가지고 있는 이 면적 있죠? 이 면적이랑 이 땅바닥이 가지고 있는 이 면적이 한 5:5라든지 아니면 애매하게 5:5랑 걸쳐져 있다라든지 그렇게 되면 그림이 조금 완성했을 때 굉장히 어색할 수 있어요. 제일 좋은 건 하늘 면적이 6이든 4든 정해버리시고 여기 땅 면적이 6이든 4든 정해서 하늘 면적이 6이라면 땅이 4 정도, 하늘이 이제 반대로 땅이 이제 6이라면 하늘이 4 정도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스케치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직선으로 가져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우리가 땅을 보게 되면 직선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이렇게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땅바닥은 좀 울퉁불퉁하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도화지를 절반으로 뚝 잘라보면 여기 이렇게 선 하나 나온다, 그죠? 여기 이렇게 선 나오고 여기 이렇게 선 나올 거예요. 우리가 이 반 자르고 반 자른 여기를 천원점, 중심점이라고 부르는데 이 천원점에는 생각보다 좀 비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물체를 그리게 되면 여기 너무 집중되기 때문에 얘보다 살짝 옆으로 틀어서 여기에다가 나무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볼까 싶어요. 자, 그럼 스케치는 어느 정도 끝이 났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뭐 울타리 같은 거나 이렇게 살짝 세우고 길 같은 거 하나 그려서 그림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파란색 물감에다가 흰색 조금 섞어주시고요. 이렇게만 섞으면 조금 섭섭하니까 여기다 노란색 물감 살짝 가지고 옵시다. 그리고 일단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좀 눈치를 채셨겠지만 오늘 새로운 물감이 있어요. 비리디안이라고 하는 새 물감인데 이 비리디안 컬러까지 저희가 원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비리디안 컬러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 구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업할 때마다 재료가 하나씩 늘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늘었어요? 그럼 번텀버 늘었고, 그쵸? 이번에 비리디안 늘어날 거고 다음번에는 주황색 계열의 컬러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컬러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저랑 같이 뭔가 그림 하나 그릴 때마다 컬러 하나씩 늘리기 시작하면 비리디안 컬러가 유화물감 중에서는 좀 비싼 컬러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6천원, 5천원이면 충분히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막 부담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울트라마린 컬러에다가 초록색, 노란색 조금 섞으면 이제 생각보다 컬러가 굉장히 좀 초록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파란색, 흰색을 섞어가지고 하늘 컬러를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요 정도 만들어주면 하늘 컬러로 쓰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여기 어둡게 들어갈 거고요. 여기 밝아질 거예요. 이거 왜요? 라고 하면 우리 저번에 설명했었다 그죠? 지구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나는 이렇게 서 있고 내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이 항상 가깝고 이 내 정면에 있는 하늘이 항상 밝아진다라는 거 좀 멀어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데를 일단 어둡게 눌러버립시다. 그림은 산뜻하게 그려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산뜻하기보다는 살짝 약간 톤 다운된 좀 칙칙한 컬러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금 이제 칙칙한 컬러의 하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뭔가 맨날 맑고 선명하고 밝은 컬러만 써야지 하다 보면 그림이 늘지 않고요. 그림은 이제 다양한 컬러를 같이 사용을 해주셔야 이제 그림이 좀 더 다양해지고 내가 이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가짓수가 훨씬 더 늘어나죠. 이제 하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동이 트기 전에는 생각보다 좀 탁해요. 뭔가 핑크색이 좀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새벽 말고 좀 저녁 같은 경우에는 좀 난색이 좀 들죠. 노란색도 조금 보이고 빨간색도 조금 보이고 그래서 하늘도 정말 다양한 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란색에다가 흰색만 덩그러니 딱 묻혀서 진행하지 마시고 이 컬러 저 컬러 좀 섞어서 다양하게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흰색 조금씩 섞어가면서 하늘이 생각보다 조금 이제 얼룩덜룩하게 단색으로 보이지 않게끔 만들어줄 거고요. 하늘 같은 경우에도 너무 단색보다는 살짝 이렇게 뭔가 컬러가 다채로운 게 좋겠다, 그죠? 그럼에도 이제 위쪽은 좀 어둡고 아래쪽은 이제 좀 밝아질 수 있게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즘 날씨가 진짜 많이 추워졌어요, 그죠? 생각보다 저녁에는 뭔가 이젠 후드티도 좀 꺼내 입어야 되고 뭐라고 해야 돼? 반팔만 입고 다니기에는 좀 일교차가 좀 큽니다. 가벼운 가디건이나 제가 입고 있는 이런 니트들이 이제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지금 딱 요 이제 계절이 약간 뭔가
뭐라고 해야 돼? 조금 혼란스러워요. 어떤 분들은 벌써 패딩 꺼내 입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뭔가 저녁에도 반팔티만 입고 돌아다니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막 벌써 내복 꺼낸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뭔가 패션이 진짜 어떤 계절인지 모를 조금 애매한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이라도 그래도 이제 외출하실 때 가벼운 외투 하나 정도는 이제 걸쳐주시는 게 어떨까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계절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늘을 만들어 줍시다. 제가 요즘 그림을 너무 많이 그려서 그런지 이쪽 손 안쪽이 너무 아파요. 이런 라인이나 이런 라인들 아마 인대가 좀 늘어난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도 그림을 그리실 때 조금 통증이 느껴진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 가벼운 그림을 그리시거나, 이렇게 이젤에서 작업해야 되는 행동들이 다 몸에 무리가 되게 많이 가거든요. 이게 팔도 성인 남자 같은 경우에 팔이 한 9kg 정도 나갈 거고, 뭔가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6에서 7kg 정도 나가게 될 건데, 6kg, 막 9kg 짜리를 계속 이렇게 들고 흔들고 움직이는 게 생각보다 에너지를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젤 작업은 어깨랑 팔 관절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거 이젤 너무 어렵다, 통증이 좀 느껴져 하시면 테이블에다가 내려놓고 작업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선생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젤을 쓰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 이젤을 써야 그림이 한눈에 들어와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림이 커지면 눕혀서 작업하기도 점점 힘들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배우실 때는 웬만하면 이젤을 썼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크긴 하지만 실제로 작업해보면 알아요. 이게 이젤이 생각보다 되게 불편한, 뭔가 좀 편한 도구는 아니구나. 사람이 이제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한 도구지, 사람이 그림을 편하게 그리게끔 만들어진 도구는 절대로 아니구나. 생각보다 어깨랑 등이랑 너무 아프다, 이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젤을 작업하시는데 막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이러면 자세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이젤 자체가 조금 이제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뭔가 이제 잘못된 자세를 유도하는 그런 이제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실 때는 뭔가 가볍게 그냥 조금 그림도 뭔가 예체능이기 때문에 몸이 너무 아프면 조금 좀 쉬어가면서 작업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위랑 아래랑 조금 이제 차이를 조금 천천히 계속 만들어 둘게요. 제가 오늘 말이 조금 뭔가 꼬이거나 좀 복잡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새벽 벌써 5시 반? 조금만 있으면 6시 이제 해 뜨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을 그냥 보내기도 조금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좀 억지를 피워가면서 영상을 좀 찍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제 조금은 평소보다 말이 아무 말이나 좀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점 조금 감안해서 봐주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아랫부분은요 조금 뭔가 노을의 느낌을 조금 추가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아랫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빨간색을 정말 소량만 한번 담아 볼게요. 빨간색 컬러를 살짝만 담아서 이런 쪽에서 뭔가 석양이 좀 지는 것처럼 뭔가 이 컬러가 들어오니까 조금 해질녘의 느낌이 좀 난다, 그죠? 그래서 이런데도 이렇게 살짝 깔아줍시다. 근데 이 컬러가 여기에만 있으면 좀 섭섭하니까 군데군데 좀 펴줄게요. 이런데도 좀 펴주고, 이런데도 조금씩 펴주고, 컬러가 이제 좀 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게끔. 또 여러분들 이거 해봤자 하늘이잖아요. 하늘보다 더 중요한 건 요 앞에 있는 나무일 거고 이 밑에 있는 들판일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나 나무를 그리는데 너무 그렇게 큰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아무 컬러나 쓱쓱 갖다 놔도 대부분 다 괜찮습니다. 아래로 올수록 좀 밝아져야지 이런 생각만 계속 가지고 있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수업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도화지를 반으로 자르지 마세요 였어요. 그죠? 도화지를 반으로 자르지 마시고 웬만하면 도화지를 반반 잘라서 나오는 그림의 정중앙, 얘를 우리가 천원점이라고 부르는데, 천원점은 좀 비워둬라 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다, 그죠? 천원점을 비워두세요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천원점에다가 그림 뭔가를 그려내게 되면 개밖에 안 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천원점에 물체를 그릴 땐 정말 잘 그리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여기 물체를 그렸으니까 이제 잘 그려야지 하면 그림이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천원점에 물체를 두면 이제 그림의 퀄리티를 엄청 높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리지 마세요 하는 거지, 뭔가 그림에 좀 자신이 있어, 그림을 좀 잘 그리시는 것 같아, 그러면 중앙에다가 물체를 배치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뭔가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바꿔가시면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붓에 흰색 물감 많이 묻혀주시고요. 이제 구름 한번 작업해 볼게요. 저는 처음에 썼던 붓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애초에 물감을 많이 안 써요. 물감을 많이 쓰게 되면 붓의 이 위쪽으로 물감이 막 올라오면서 작업할 때 굉장히 불편해지는데 이제 붓을 쓸 때 물감을 소량씩 써주고 물감을 이제 적재적소에 좀 덜어주시면 붓 하나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작업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건 사람들마다 말이 조금 다르긴 한데 선생님 붓을 많이 쓰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한 붓으로 계속 그리시는 게 좋아요? 라고 하면 저는 가급적이면 한 붓으로 그리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붓 하나를 계속 쓰게 되면 전에 썼던 컬러들이 좀 자연스럽게 좀 섞이거든요. 그러면 그림이 좀 더 부드럽고 뭔가 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뭔가 컬러를 바꿀 때마다 붓을 계속 바꿔버리면 이제 컬러는 조금 더 선명해지지만 그림에서 밸런스가 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라면 뭔가 정말 선명한 컬러를 써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붓 세척도 좀 하지 마시고 애초에 물감을 좀 적게 쓰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밑에는 구름도 그냥 가볍게 깔아둘게요. 그냥 구름이 있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 수 있게. 자, 그리고 여기에도 구름 조금 만들어줍시다. 자, 저희 복습 한번 해보면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구름을 그릴 때는 물체는 대중소라는 것도 있었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형태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반복하지 말자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뇌가 굉장히 피곤한 장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두 번 그리게 되면 굳이 이 그림을 안 보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좀 지루하거나 좀 유치하게 느끼게끔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동그라미 세모 내용은 동그라미 세모 네모는 그림에서 안 써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뭔가 나는 채색을 되게 굉장히 잘하고 스케치도 되게 잘 땄는데 왜 그림이 조금 뭔가 좀 유치해 보이지 싶을 때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도형을 너무 많이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랑 비슷한 논리로 우리가 좀 비슷한 모양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좀 유치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었다. 그죠? 이거는 모양에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크기, 사이즈도 그렇게 느껴져요. 비슷한 사이즈의 구름을 반복해버리면 뭔가 얘랑 같은 사이즈네? 뭔가 좀 지루해. 이런 식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구름이나 뭔가 물체를 그리실 때는 뭐가 크면 뭐는 조금 작게, 뭐가 작으면 뭐는 좀 크게, 그래서 이런 대중소의 개념을 조금 익혀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처음에 이렇게 지평선 그릴 때 위를 6 잡고 아래를 4, 이렇게 6대 4의 면적을 잡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물체와 작은 물체 사이의 뭔가 이제 비율은 6대 4 그대로 이제 활용해 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는 얘를 황금비라고 하는데 내용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수업 때 조금 더 진지하게 다뤄볼게요. 이게 비율이랑 구도를 이제 그림에서 같이 배우려고 하다 보면 해야 될 말이 정말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비율이나 구도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직접 찍으실 때라든지 아니면 그림을 상상할 때가 아니라면 굳이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림 그릴 때 완성된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그림을 따라 그리는 거지 처음부터 막 상상해가면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많이 없단 말이죠. 근데 그림을 정말 잘 그리시는 분들은 자료를 굳이 안 봐도 돼요. 그냥 그때그때 상상해서 그려버리시면 되고 뭔가 이제 내가 옛날에 봤던 것들 중에 되게 예쁜 것들을 캔버스에 옮기면 된단 말이죠. 그때 필요한 게 뭔가 비율이랑 구도 그리고 뭔가 이제 대중소 뭔가 이제 변화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림 그리실 때는 일단은 제 수업을 보고 있으니까 제가 그린 걸 한번 따라 그려 보실 테고 그때는 생각보다 이거 몇 대 몇 비율 이런 것들은 조금은 머릿속에서 비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붓이랑 물감이 좀 익숙해, 이 사람이 어떤 컬러 쓰는지 좀 알 것 같아,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이 지금 몇 대 몇의 비율을 쓰고 있구나, 어떻게 그림을 그렸길래 그림이 좀 편안해 보이는구나, 이런 것들도 조금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일단은 붓이랑 물감을 다루는 게 먼저다. 그 다음에 이제 비율이나 면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나중에 우리가 그림에 좀 익숙해지면 그때 하더라도 저는 늦지 않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정리해 주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름에서도 파티클, 우리 저번 수업 때 배웠다 그죠? 점선면에서 우리가 면으로만 그림을 그려버리면 좀 답답하니까 점재도 조금씩 그려주고 그리고 이제 선재도 너무 이제 부담스럽지 않게 올려볼게요. 구름이 살짝 이렇게 찢어지는 모양들도 조금 나 있으면 훨씬 더 보기가 좋아지겠다 그죠? 그래서 흰색 물감을 그때그때 조금씩만 더 추가해가면서 구름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 외곽선에 있는 모양들을 조금 망가뜨려 줄 거예요.
자, 지금 같은 경우랑 여기 있는 경우랑 보면 여기가 깔끔하긴 한데 퀄리티는 좀 더 낮아 보인다, 그쵸? 그래서 이런데 끄트머리에다가 살짝씩 구름이 찢어지는 모양들을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가볍게 넣어줍시다. 그래서 우리가 파티클 점 찍어야 돼 라고 해서 점을 이렇게 덕덕덕 찍어버리면 최악이에요. 이게 점 찍을 때도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건 좀 별로거든요. 어디 있는 점은 조금 더 커지고 어디 있는 점은 조금 더 작아지고, 이때도 대중소의 개념이 들어가면 좋죠. 가장 큰 게 60이라면 두 번째로 작은 게 한 40일 거고, 중간이랑 소에서 나오는 이제 대비도 이제 중간이 60이라면 소가 한 40 정도가 될 수 있게 대중소, 대중소, 6대4, 6대4 이런 것들을 계속 활용해 가면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내가 뭘 그려도 그림이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가끔 여러분들이 정말 뭘 그려도 그림이 막 답답해 보이고 그림이 막 뭔가 왜 이렇게 그림이 조금 정리가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 싶으면, 보통 비율이 계속 반복된다라든지 아니면 똑같은 모양이 너무 반복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실 때는 내가 어떻게 그렸길래 이렇게 나왔지를 분석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고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려주게 되면 구름은 어느 정도 끝났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밑에 이제 들판을 한번 그려볼 건데, 저는 들판이 굉장히 좀 뭔가 좀 싱그러운 초록색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란색 컬러 조금 더 가지고 오고, 파란색 컬러 살짝 섞어주시면서, 또 이제 짙은 울트라마린 블루까지, 이렇게 섞어줄게요. 선생님 좀 싱그러운 초록색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 칙칙한 초록색이에요, 그죠? 여기다가 노란색 조금 더 섞어주면서, 한 요 정도 초록색으로요. 여기다 이렇게 들판을 그려봅시다. 자, 들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가 밝아요, 여기가 밝아요 하면 어디가 더 밝아질까요? 하면 여기가 좀 더 밝아요. 나랑 가까울수록 조금 더 어두워져야 돼요. 이거 왜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 배경의 컬러가 나와 멀어질수록 이제 사물에 좀 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랑 가까워질수록 배경의 컬러가 빠지고 이 물체 고유의 색깔이 조금 나와요. 또 우리가 풀숲이라고 해도 생각보다 좀 어두운 컬러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배경이 막 그렇게 어둡지 않아요. 되게 밝은 컬러란 말이에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조금 이제 흰색이 조금 섞여서 들어간다 라는 느낌으로 뒤쪽이 밝고 앞쪽으로 올수록 좀 어두워질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시면 훨씬 더 공간이 잘 느껴지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판을 살짝살짝 그려볼게요. 자, 여기도 너무 직선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살짝 굴곡을 줘버리는 게 좋겠다, 그죠? 약간 이런 식으로 굴곡을 주게 되면 그림이 조금 더 풍부하고 좀 풍성해 보일 겁니다. 같은 말인데 단어만 다르게 얘기했네요. 풍부하다, 풍성하다, 비슷한 말인데, 그죠? 일단 이런 식으로 들판까지 그려내주면 그림이 한 절반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요즘에 뭔가 다들 생활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금리도 많이 높아지고, 뭔가 제 생각인데 뭔가 요즘 다들 생각보다 좀 힘든 것 같아. 주식이 많이 내려가서 그런가? 뭐가 좀 아니면 계절이 약간 사람을 좀 외롭게 만드나? 뭔가 고민이 좀 많지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이렇게 저렇게 좀 많은 부분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요즘 많이 힘들기도 하고, 근데 힘들수록 그림이나 뭐 문화예술을 좀 가까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뭔가 역사적으로 다양한 사건 사고가 있었을 때 항상 끊임없이 같이 거론되는 게, 아, 1차 세계대전 이렇게 힘든 시기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졌구나, 이럴 때는 어떤 노래를 사람들이 불렀구나, 이게 문화예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람인 채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요소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요즘 너무 힘들다, 좀 이제 이유 없이 우울해진다, 경제적으로 좀 이제 쉽지 않다 싶으면 조금 더 문화 쪽이나 예술 쪽에 뭔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뭔가 나도 모르는 새에 위로를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판을 그려주고 나면요, 이 앞쪽으로서는 좀 어두워질 거다라고 했죠. 이제는 우리 짜나더 원색 비리디안 컬러를 조금씩 섞어서 써줍시다. 엄청 쨍하죠, 쨍하다, 그쵸? 이게 비리디안이라는 컬러 자체가 굉장히 진한 초록색이기 때문에 쓰실 때 혼색을 꼭 해서 써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단색으로 쓰기보다는 이 컬러 저 컬러 조금씩 섞어가면서, 이게 비리디안을 단색으로 쓰는 경우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많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저도 생각해보면 여태까지 비리디안을 원색으로 써본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컬러 자체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근데 비리디안이 없으면 못 만들어내는 초록색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초록색, 우리 생각보다 초록색 정말 많이 쓰거든요. 나뭇잎을 그릴 때도 초록색 써야 되고, 그리고 산 그릴 때도 초록색, 들판 그릴 때도 초록색을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뭔가 초록색인 물체를 그려보고 싶어 라고 하시면 비리디안은 꼭 사서 구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 컬러를 대체할 만한 뭔가 대체품이 많이 없어요. 근데 선생님 파란색 조금 더 섞고 노란색 조금 더 섞으면 되지 않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면 좀 컬러가 좀 탁해지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비리디안 같은 원색 같은 경우에는 하나 정도는 구매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물감을 사신 분들만 하실 수 있는 질문이긴 한데, 선생님 비리디안은 뭐고, 비리디안 그리는 뭐고, 비리디안 휴는 뭐예요? 다 똑같은 컬러예요? 라고 하면 조금씩 달라요. 비리디안이나 비리디안 그린 같은 경우에는 물감 회사들별로 비슷한 컬러인데 뭔가 표기를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르게 보여지는 거니까 일단 비리디안 그린이나 비리디안이나 또이또이 같은 거구나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는데, 비리디안 휴 있죠? 뒤에다가 휴가 붙어져 있는 물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컬러가 아니라 약간 흉내낸 모조품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비리디안 휴는 혼색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막 선명하고 쨍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대신에 물감값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혼색을 할 때는 휴를 쓰셔도 되는데 단색으로 쓰실 때는 그냥 비리디안 원색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비리디안은 원색으로 쓰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했잖아요. 비리디안만큼은 휴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웬만하면 휴 말고 그냥 원색으로 나와 있는 비리디안을 사용하시는 거를 훨씬 더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비리디안 휴가 싸봤자 한 500원, 600원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분들 막 비싼 물감을 사, 내가 만약에 이제 갬블링 물감을 살 거야, 아니면 좀 이제 홀베인 물감을 이제 유아로 이제 시작할 거야, 이런 분들은 애초에 뭔가 물감에 대한 지식이 조금 많으실 거고 이제 한두 푼짜리가 아니니까. 근데 저희처럼 신한 물감을 사용하고 계시다 싶으면 그냥 비리디안 휴 말고 그냥 비리디안을 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물감들도 웬만하면 비싼 데는 이유가 있듯이 생각보다 이제 물감에 알료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면 물감 컬러도 조금씩 이제 금액이 다르거든요. 차이니 레드랑 카민이랑 가격이 다르고 퍼머넌트 옐로우랑 레몬 옐로우랑 금액이 달라요. 그런 것처럼 물감에 이제 들어간 알료나 성분에 따라서 금액이 좀 천차만별이긴 한데 비리디안 같은 경우에는 원색으로 사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앞으로 올수록 얘도 천천히 천천히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네요. 이거 어두워지실 때 이렇게 층층이 어두워지시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 조금씩 경계를 조금 이제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가면서 어두워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게 자연물이라는 게 생각보다 정리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는 조금 막 이제 막 이렇게 생겨져 있고 어디는 좀 이렇게 생겨져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랜덤하게 생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정리하고 뭔가 이제 좀 깔끔하게 그려야지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림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자연물을 그리실 때는 나도 뭔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조금은 대충 그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 반복되거나 비슷한 것들이 조금 없을 수 있게끔 면적이 서로서로 이제 막 그렇게 통일되지 않게끔 그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팁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실 때는 생각보다 여러분 이제 관찰이 정말 중요해요. 아, 이 물체가 왜 이렇게 나한테 보이는가? 아, 이 물체는 어떤 식으로 이제 뭔가 이제 생겨져 있는가? 아, 얘네들은 보통은 이제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것들을 평소에도 정말 많이 이제 관찰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돼요. 이게 그림은 이제 그림에서의 재능은 뭐예요? 라고 하면 내가 평소에 얼마나 관찰했는가? 내가 이제 이걸 얼마나 관심 있게 봤는가? 가 그림에서의 가장 중요한 재능이거든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절대로 안 보여도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림 그릴 때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관찰이고 두 번째로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표현이 늘려면 관찰이 늘어야 되고 관찰이 이제 뭔가 관찰이 좋아지려면 표현을 좀 많이 좀 해보셔야 돼요. 아, 내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모자라는구나. 내가 이런 부분은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좀 잘못됐구나. 그래야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뭔가 이제 붓을 좀 써보셨다 싶으면 이제는 이제 걸어 다니실 때 구름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봐보시고 뭔가 길가에 피어져 있는 조그마한 꽃들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보일 거예요. 아, 사람 좌우 눈은 다르게 생겼구나. 사람 왼발 오른발 사이즈는 조금씩 다르구나. 사람이 뭔가 이제
걸어다닐 때는 어떤 근육을 쓰는구나. 사람을 좀 벗어나서 아 이런 시간대의 하늘은 이렇게 보이고 이런 계절에서의 하늘은 대충 어떤 컬러감을 이렇게 가지고 있구나. 달은 이렇게 생겼구나. 뭔가 얘는 이렇게 생겼구나.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기 시작하면 평소에 안 봤던 것들, 평소에 안 보이던 것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그려놓으면 하늘이랑 들판까지 전부 다 끝났다, 그죠? 그래서 저는 들판에서 넘어가기 전에 조금 더 밝은 노란색을 컬러에다가 좀 더 섞어가지고 들판 사이사이에 살짝씩 펴있는 들꽃 같은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빛을 좀 더 받았다라든지 덜 받았다라든지 조그만한 디테일을 조금만 더 살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 들어온 게 조금 있는데 이제 선생님은 이제 엄청 열심히 그리면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그릴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림은 뭔가 그 순간순간에 뭔가 최대한 이제 그 순간의 느낌을 담아내기 때문에 제가 막 개인전을 할 거야. 그러면 정말 맥시멈으로 이제 제가 뽐낼 수 있는 기교를 전부 다 이제 부리겠지만 뭔가 그렇다라고 해서 그림이 막 예뻐 보이지도 않아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묘사를 얼마나 잘했니? 뭔가 이제 비율을 얼마나 잘 봤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조금 종합적으로 나타나서 약간 여기 이렇게 조금 분위기가 어떻다. 이 그림은 좀 분위기, 뭔가 이 그림의 느낌, 약간 이런 것들이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묘사가 하나도 없는데 그림이 예쁜 경우들도 있고 묘사가 정말 잘 돼서 이제 그림이 예쁜 경우들도 있고 그림에서 나오는 변수가 워낙 많아서 선생님이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려요? 라는 질문은 생각보다 조금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내일에 제가 어떤 그림을 그릴지 몰라요.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림을 그릴 때 아 이건 퀄리티를 되게 신경 써서 그려야 돼 라고 그림을 그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한 번 더 그리고 많이 그리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전시하고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뭔가 그림이 뭔가 조금 의미를 담고 싶어, 뭔가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싶어, 뭔가 우리네 삶을 좀 그림으로 녹여내고 싶어, 약간 이렇게 그림에서 구도나 이제 조금 이제 발상을 생각하신다면 뭔가 조금 그런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지금은 약간 기본 뭔가 처음 하시는 분 이런 데다 지금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잔잔한 팁은 좀 드릴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해야 이제 그림을 막 이제 그때그때 매 순간 예쁘게 그릴 수 있어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조금은 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냥 많이 그려라. 많이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거 그냥 자랑해라. 그리고 이제 잘 그린 그림에 대한 정의가 생각보다 좀 난해하기 때문에 잘 그린 그림은요 딱 봤을 때 오래 보이게끔 하는 그림이 좀 잘 그린 그림이에요. 아 이 그림 왜 이렇게 시선이 가지? 이 그림 뭔데 이렇게 예쁘지? 이제 요런 기준이기 때문에 묘사가 좋다라고 해서 그림을 잘 그렸다 하기도 조금 애매하고요. 뭔가 비율을 잘 잡았다라고 해서 스케치를 잘했다라고 해서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느낌과 분위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뭔가 그림에 접근하는데 좀 쉬워지지 않을까요? 자, 요렇게까지 그려서 이렇게 들판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하늘 끝났고 구름 끝났고 들판 끝났어요, 그죠? 들판도 터치 넣기 전보다 지금 훨씬 더 좋네요. 자, 이제 여기다가 나무 한번 그려볼 건데 나무 그릴 자리를 좀 비워뒀다, 그죠? 일단 나무 줄기가 될 수 있는 번트 엄버 컬러에다가 빨간색을 살짝만 묻힙시다. 그리고 빨간색 살짝 들어와서 여기다 흰색으로 조금만 이렇게 살짝 섞어주시면 괜찮은 탁색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 기둥을 어느 정도 이제 너무 높지 않게끔 살짝 그려줄게요. 가운데를 좀 비워두시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훨씬 더 그림이 편해지겠죠. 그리고 빛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거기 때문에 윗부분에서 살짝 더 양감을 잡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울트라마린 컬러를 조금 더 섞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약간 이제 한 방향으로 양감이 좀 잡혀 있게끔 그림을 그려주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자, 한 요 정도 이렇게 잡아놓고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 이 나무 주변에 나오는 이제 풀들도 조금 더 작업을 해볼 건데 검정색 조금 쥐어서 섞어주시고요. 나무 묘사 조금만 더 올려주고 이런 데 같은 경우에다가 살짝씩 뭔가 이제 나무에 대한 그림자가 좀 질 수 있게끔 천천히 어두운 컬러를 만들어줍시다.
이때도 붓에 물감이 너무 많지 않는 게 좋아요. 물감이 너무 많아버리면 블랙이 너무 진하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컬러랑 어느 정도 섞이면서 들어갈 거다라는 느낌으로 그냥 가볍게 들어와 주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감이 적으면요, 이제 뭔가 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컬러가 좀 더 편안하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컬러 자체가 굉장히 잘 섞이기도 하고, 근데 물감이 좀 두꺼우면 컬러가 섞인다라기보다는 컬러가 막 좀 마음대로 이제 컬러, 이상한 컬러가 좀 튀어나온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밑에 깔려있는 컬러가 막 두꺼우면 컬러 자체가 굉장히 내가 생각한 대로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지죠. 그래서 물감을 쓰실 때는 이제 물감을 조금 이제 얇게 쓰시는 거를 매번 뭔가 영상 강의 때마다 추천을 좀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좀 그림에 좀 더 익숙해지고 그림이 좀 더 편해지면 그때는 물감을 두껍게 쓰시든 얇게 쓰시든 전혀 문제가 없지만, 처음 유화를 다루실 때는 가급적이면 물감을 얇게 써주시는 걸 적극적으로 매번 추천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자까지 전부 다 넣어주면요, 나무에 대한 양감도 조금만 더 잡아 볼게요. 번텀버 컬러 조금 더 가지고 오고 빨간색 컬러 살짝 더 가지고 올게요. 요 빨간색은요, 차이니 레드 컬러를 쓰고 있어요. 선생님 카민 써야 돼요? 차이니 레드 써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카민은 조금 탁한 빨간색이고요, 차이니 레드는 조금 더 진한 빨간색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거 둘 중 하나 아무거나 사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차이니 레드나 카민이나 뭔가 나오는 결과물에 좀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선명한 차이니 레드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양감도 조금 더 이렇게 잡아줘가면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제가 좀 실수한 게 여기를 비우면 안 됐었는데 이 나무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올 줄 알고 여기를 이렇게 컬러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무 붓이나 깨끗한 거 하나 들고 와서 옆에 있는 컬러를 조금 밀듯이 이 공간을 조금 채워줄게요. 컬러 살짝 한번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이 공간이 비어 보이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채우면 또 금방 이렇게 물체가 이런 식으로 컬러가 들어가게 되죠. 이런데도 이렇게. 자, 이 나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나무를 그리실 때 정 중앙을 좀 피했다, 그죠? 그리고 이 면적과 이 면적이 어느 정도 6대 4 정도가 될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실 때 이 면적에 대해서 조금은 예민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비율이라는 게 5대 5 비율은 가급적이면 피해 주는 게 좋구나. 왜냐면 5대 5 비율은 생각보다 좀 그림을 좀 단순하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노란색 물감 조금 더 가지고 오고요. 이런데 보면 그림자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 같은 경우도 조금씩만 더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얘 나뭇잎을 그려줄 건데요. 나뭇잎은 저는 생각보다 좀 컸으면 좋겠어요. 한 요정도, 한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살짝 내려오는 한 요정도 느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밝은 부분에는요, 노란색 물감을 좀 많이 가지고 와서 노란색 물감을 일단 좀 깔아줄게요. 이런 식으로 노란색 물감을 좀 깔아서 노란색 자리를 좀 마련을 해주고, 이때도 밑에 넣어놨던 하늘이랑 구름 컬러가 막 두껍지 않으니까 컬러가 생각보다 좀 편하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막 물감을 두껍게 써버렸으면 이미 파란색이랑 막 섞이고 흰색이랑 섞여서 난장판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감을 얇게 쓰세요 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자, 한 요 정도까지 뭔가 밝은 부분을 만들었다면요, 이제 이 노란색에다가 파란색 조금 섞어주시고, 노란색 파란색 섞으면 초록색이 나와요. 그래서 요 초록색을 가지고 하나하나 조금씩 묘사를 잡아주시면서 천천히 어두워지시는 게 좋아요. 이때도 물감을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요, 물감은 계속 얇게 들어가 줍시다. 천천히 어두워질 거기 때문에 짙은 파란색을 조금씩 더 넣어서 조금 더 진한 초록색이 나올 수 있게끔 잡아줄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귀여운 들판이랑 귀여운 나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것보다 좀 더 각 잡고 그러면 더 잘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그림 자체가 뭔가 되게 퀄리티가 높아지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니까 처음에는 너무 크게 욕심 갖지 마시고요, 일단은 천천히 퀄리티를 높여보시는 걸 추천을 조금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욕심을 가지는 순간부터 그림이 늘기보다는 약간 그림이 노동으로 바뀝니다.
저번 수업 시간 때 계속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욕심을 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처음부터 욕심을 갖지 않는다면 빼야 될 욕심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주 뭔가 강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림은 항상 평생 가져가야 되는 이제 약간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림을 평생 그리셔야 돼요. 뭔가 인생의 동반자처럼 천천히 천천히 같이 가는 그런 느낌이지 뭔가 수학, 과학, 뭔가 수능시험처럼 뭔가 내가 연습한 만큼 결과가 나오고 내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조금 어떻게 해야 좀 더 친해질까를 고민하셔야 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그림을 그릴 때 마음이 좀 편할까를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림은 사람의 인생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내가 이제 이걸 얻고자 너무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면 이제 조금은 뭔가 그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좀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자연스럽게 행동을 한다면 뭔가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조금 더 나한테 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실 때는 약간 연애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든다라고 해서 저 사람한테 너무 이제 모든 걸 다 줘버리면 상대방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떠나가 버릴 거고 내가 저 사람이 아무리 좋다라고 할지언정 내 마음을 좀 조절하고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 그리고 저 사람이 좋아할 만한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내 옆에 머물러 주겠죠. 근데 이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단 비주얼일 테고요. 그 사람의 최소 조건을 좀 이제 통과를 해야 될 테니 그래서 그림은 어떻게 보면 정말 뭔가 연애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 내가 이제 바라는 게 있으면 이제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해서도 안 되고 항상 이 사람의 기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나만 너무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좀 맞춰나가는 인간 세상과 굉장히 많이 닮아있다. 그래서 옛날 조금 이제 좀 철학하시는 분들이나 옛날 우리가 알고 있는 화가분들은 이제 그림을 그리실 때 철학을 같이 하기도 하고 철학을 배우실 때 이제 그림에 관심을 많이 갖기도 하고 그래서 그림은 과학이랑 철학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인문학 이런 것들과 굉장히 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배우실 때는 약간 좀 도 닦듯이 그림을 배우시는 게 좋아요. 약간 나무가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굉장히 좀 귀엽죠. 저는 이제 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이런데도 이 뒤쪽에 비치는 나뭇잎도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 그리고 이제 요 앞쪽에는 나중에 검정색으로 풀을 조금 그려낼 건데 일단은 제가 여기서 설명드려야 될 게 요 붓의 활용은 이제 끝났어요. 요 붓은 이제 그만 쓰고요. 저 이제 조금 더 섬세한 붓을 한번 써볼 거예요. 자, 화홍에서 나온 800번대 붓입니다. 800번대 유화 붓이고요. 아크릴 붓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요 파란색 바디의 800번 붓은 얘는 830번대 붓이잖아요. 얘는 돈모, 이제 디지털로 나온 거친 붓이고요. 얘는 아크릴 합성모, 조금 더 부드러운 붓이에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묘사가 가능해지는데 일단은 이제 어두운 컬러를 조금 만들고 블랙 컬러를 살짝 가지고 와서 기존에 썼던 컬러에다가 조금 섞어볼게요. 요 컬러를 가지고요, 여기다 붓을 이렇게 대기 시작하면 물감이 굉장히 조금 이제 830번대 붓보다는 좀 진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묘사를 하기 시작해 볼 거예요. 그래서 800번대 붓을 이제 여러분들이랑 수업하면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좀 써보는 것 같은데 묘사를 좀 해야겠다 싶으면 점점 붓이 조금 부드러운 붓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고요. 좀 전체적으로 컬러를 조금 만들고 싶어라고 하면 돈모 붓으로 얇게 들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유화 붓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붓이 부드러운 붓이냐 아니면 붓이 좀 거친 붓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이제 처음에는 거친 붓으로 들어오시고 어느 정도 작업이 됐다 그러면 이제 부드러운 붓으로 이제 바꿔주시면서 하나하나 정리해서 마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검정색에다가 비리디엄 컬러도 조금씩 섞어주고요. 중간중간에 초록색의 느낌이 조금 더 날 수 있게 한땀한땀 그려줄게요. 자, 그래서 요 그림은요, 여기 이렇게 울타리도 이렇게 있을 거고요. 울타리 컬러는 좀 갈색에다 빨간색 조금 섞어서 들어와 버릴까요? 울타리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려낼 것 같고요. 여기다 조그만한 울타리도 이렇게 하나 있을 거고 이제 이 여기에도 너무 풀이기 때문에 약간씩 이렇게 길도 좀 내어볼 거고 그림자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선명하게 들어올 거고요. 이 뒤쪽으로도 조그만 나무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이렇게 더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 그림은요 두 번에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초벌 단계를 보여드릴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양벌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감을 이제 한번 말리고 그 다음 어떻게 들어오는 게 제일 좋은지까지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천천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초벌 단계에서 제일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는 그림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이미 나왔는가? 예요. 그림의 큰 특징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이제 양발할 때 조금 조금씩 이제 수정해서 그림을 그려버리시면 되는데, 초벌 단계 때 그림의 전체적인 느낌이 나오지 않으면 양발할 때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큰 색깔들, 큰 특징들만 미리미리 잡아버리시고 자그마한 특징들은 나중에 양발하실 때 천천히 퀄리티를 높여야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그림이 조금 더 수월해지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데다 선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얇게 그려놓고 이제 요 그림은 여기서 한번 가볍게 말리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완성하는 것들을 조금 더 보여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화를 처음 하는 걸 초벌, 그리고 이 위에 마른 다음에 다시 올리는 걸 양벌이라고 하는데, 초벌과 양벌의 느낌이 정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아 이런 건 초벌해야 돼, 이런 건 양벌해야 돼, 이런 감을 조금 익혀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래서 이 물감이 마르기 전에 비리디안 컬러로 이 안쪽만 살짝만 더 느낌 잡아주고, 그리고 어디까지가 이제 나무이고 어디까지가 이제 나뭇잎인지 조금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요 그림은 이렇게 잠깐 말려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면 이 그림의 초벌이 전부 다 끝났습니다. 요 그림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 상상도 못할 만큼 그림이 정말 예쁘게 변할 거예요. 뭔가 클래식한 유화의 가장 기본을 보일 수 있을 것처럼 뭔가 되게 대단한 그림을 제가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 건데, 일단 여러분들도 따라오셔야 되니까 일단 요 정도에서 멈추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실 때는 정말 뭔가 한 번에 다 완성하지 않아도 돼요. 욕심을 좀 내려놓으셔도 되고요. 몇 번 해봤는데 안 되면 그래도 덮지 마시고 내버려 두세요. 나중에 이제 내가 실력이 좀 더 늘어서 한 달 뒤, 두 달 뒤에 보면 아 이거 이렇게 고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생각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도하다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들지언정 캔버스 값이 아깝다고 내가 2시간, 3시간 그린 이 그림을 덮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들의 시간이 이 캔버스 해봤자 3천원, 4천원밖에 안 하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 들어간 물감들이나 여기 들어간 노력들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더 손대면 확실하게 이제 그림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마음에 안 든다고 그림을 전부 다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이 그림을 없애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난이도가 좀 천천히 천천히 높아져야 되는데, 난이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이탈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제가 조금 높아지면 오늘 뭔가 가벼운 얘기도 많이 하고 같은 얘기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막히신다 싶으면 제 영상을 몇 번 다시 돌려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얘를 양벌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림 클로즈업 한번 해주시고 영상 마무리해 버립시다.